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지리산의 풍경입니다. 건너서는 용장산입니다. 자, 비가 오면은 구름이 이렇게 마을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피어납니다. 자, 그 보십시오. 벚꽃이 지금 화려합니다. 드론을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비가 와서 드론을 못 띄우고 내일 비가 그치면 드론을 띄워서 멋진 하동 16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장산 용이 산 허리를 다 감쌌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을 지켜봤는데 비가 온 후에 저렇게 구름이 산 허리에서 이렇게 피어나면 이제 비가 안 옵니다. 100% 확신합니다. 여기에 제가 아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전봇대 보십시오. 전봇대만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전봇대 세우는 것만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부산에 계시던 분인데 여기가 좋다고 와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구름 속에 가렸네요. 안개 속에. 근데 사실 경치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는 거는 불편합니다. 저렇게 외따로 떨어져 살고 하면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도 점점 줄어가는데 점점 외딴 곳에 살면 안 좋습니다. 더구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인데 70, 80 넘어서 저렇게 외딴 곳에 살지 마십시오. 컨센트 리어트. 자, 이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벚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물론 나무는 작지만 이제 요 밑으로 가면은 말 그대로 하동 16 벚꽃이 펼쳐지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산천의 풍경을 여러분은 감상하고 계십니다. 지리산 산청 풍경. 구독, 좋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루하루 즐겁고 재미있게 사십시오. 인생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